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인플레이션 진정을 보여주는 물가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에서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번역된 기사들을 보니까 다 3%로 번역을 해놨던데, 정확히 말하면 2.968%입니다. 이게 이제 2%로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데, 좀 정확하게 했으면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흥분을 하게 되는 거고,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는 게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달러 약세되면은 바로 따라오는 게 기업들 수익이 나아질 것이다. 지금 S&P 500의 3분의 1 이상 매출이 약50% 이상을, 지금 3분의 1 이상의 기업들이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 기업에서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집계를, 블룸버그에서 집계를 해본 거 보니까 한19% 정도 더 인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아, 주가가 인상되는구나 예상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뭐 JP모건이나 도이치뱅크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약세장에 대한 전망을 좀 철회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연착륙이라든가 노랜딩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해가면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들을 다들 이제 철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정말 뜨겁게 올라갔는데 지금 뉴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2016년도보다 더 뜨거워질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생각이 났던 게 37도, 8도 이렇게 막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난주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지표들이 나와요. 노동 지표들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 더안 하겠지라는 쪽으로 이제 예상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서비스업 관련된 구매 관련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서비스업이 다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좀 많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 온세미컨덕터 있고, 화요일로 넘어가면은 머크, 화이자, AMD, 캐터필러, BP, 스타벅스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다 이제 수요일 날 넘어가면은 퀄컴 나오죠, CBS 나오죠. 소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결국은 또 애플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존닷컴도 나오게 되고, 알리바바라든가 코노코필립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에어비앤비 뭐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실적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쪽하고 이제 안 좋을 거다라는 거하고 이제 반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실적이 살짝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은 더 크게 고점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일정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30% 넘게 급등했던 로코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한달 전쯤에 방송을 하면서 로쿠나 줌이나 요런 이제 과거에 우리 팬데믹 기간에 성장주로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쿠가 먼저 뛰어 올라왔습니다. 로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매출이 한11%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광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스코아나 쪽에서는 목표 가격 자체를 95달러까지 끌어올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런 우리가 그 팬데믹 시절에 봤던 성장주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제 그 민주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테마로 했던 주식들이 한 번씩 껑충껑충 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전망이 이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내놨어요.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AI 쪽 관련해서 부품 판매되는 게 엄청나게 전체적인 그 부품들이 잘 나가고 있다. 지금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뭐 AMD에 조금 밀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존닷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그 매출을 일으키는 부품들이 굉장히 성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경쟁력을 갖는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라든가 뭐 다른 관련된 이제 회사들하고 좀 경쟁력을 갖는 게, 인텔 제품은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 제품들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를 제가 제너럴 일렉트릭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레리 컬프라는 이 회사 대표가 지금 5년째 이 회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너럴 그 헬스 부분이 있죠. 헬스케어 쪽은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상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 여기 이제 내년 초에 아마 또 분사돼서 상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 우주 항공 분야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 우주 항공 터빈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시장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정도의 매수 등급이 나오고 있고, 매도 등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알거스 쪽에서는 130달러까지도 목표가를 높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3월에도 6월에도 다뤄주셨던 종목입니다. 인텔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인텔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반도체 쪽을 좀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인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품 군을 어디에다 맞췄냐면은 AI 쪽에다 다시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출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도 지금 반도체 시장 바라보시는 분들이, 만약 그 회사가 AI 관련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건 조금 외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 AI라는 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면은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면은,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AI 쪽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고, AI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나 어떤 그 투자라는 이런 것들이 이번 그 실적 시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2024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결국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분야를 우리가 좀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PC 시장이 좀 수요가 둔화되면서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 나온 게 PC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바닥을 보인 것 같다. 이미 1분기쯤에서 바닥을 보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좀 성장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 이제 지난해에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조심스럽다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분기 동안 실적 기대치를 잘 맞춰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매수 이건 18개, 그리고 강력 매수 이건 5개, 이렇게 좀 나스닥 쪽에서는 공식 집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체도 40달러 이상으로 좀 높게 또 측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차트 보시면은 바닥까지 정말 빠르게 급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던 거고, 배당 줄이면서 요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달, 6월달 말씀드리면서 장기 목표가 50달러까지 계속 보고, 그리고 지금 그 30달러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38달러 매물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전체적으로 상승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이지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 좀 올랐다가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34달러 때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수해가지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넉넉하게 30달러 잡으시고, 목표가는 44달러까지 1차 잡고 2차는 50달러까지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인텔이었습니다. 34달러에서 신규 매수를 해서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4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